김명수 합참의장이 육군과 공군을 현장 지도하며 한미연합의 2024 자유의 방패 연습 상황을 점검했습니다. 합참은 어제 김 의장의 육군 2작전사령부와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JKAMD 작전센터를 방문하고 현장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. 김 의장은 특히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책임지는 JKAMD 작전센터를 방문해 공중전력 특성에 맞게 훈련해 실전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적이 도발할 경우 주저함 없이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.